오늘 오신 그 사례는 어떤 병원 원장님인데요. 그분의 말을 빌어보자면, 자다가 숨이 이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혀가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의사 선생님이니까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턱이 떨어지고 혀가 떨어진다. 그래서 옆으로 그렇게 물더니 자려고 했는데 옆으로 자다 보니까 이제 어깨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자세가 불편하니까 자꾸 뒤척이고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어깨가 아프니까 일상에 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약을 쓰게 된 건데 너무 일상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던 차에 이제 저희 유튜브에서 이 혀가드 그분도 이 구강장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구강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치과에서 구강장치를 맞췄대요. 이런 간편한 좋아요라고 해서 맞췄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고 났더니 이빨이 너무 아프대요. 효과는 있는데 야 이거 이빨 너무 부담돼서 이거 계속 쓰다가는 이빨이 다 망가지겠구나 해서 이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악기를 쓰다가 아, 그 대안을 찾는 중에 바로 이 혀를 잡아준다고 하는 이거를 보게 된 거죠. 턱이 떨어진다? 그럼 턱이 안 떨어지게 해야 돼. 혀가 떨어진다? 혀가 안 떨어지게 해줘야 돼. 그것만 해주면 굳이 양악기 수술 안 하고도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들을 하거든. 그래서 혀가드? 나 저거 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저 멀리 지방에서 새벽차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호흡이 유지될 수 있다면 결국 이 혀를 잡아주고 턱을 잡아주는 거를 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이빨이 아파서 고생하는 일체형 구강장치도 안 썼을 것이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양악기도 안 썼을 텐데 이제 아는 게 좀 안타깝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바로 혀가드를 맞추는 걸로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본 원리를 안다면 저희가 하는 방법이 정말 제대로 된 정국을 짚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른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